안녕하세요. 화담에 다시 왔어요. 요 며칠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촬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구름이 지면서 또 공기는 굉장히 좋으네요. 그래서 오늘 또 화담 사장님과 함께 꽃 구경 같이 해보겠습니다. 푸르기들 보이세요? 세상에나 비를 흠뻑 맞고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어떤 꽃들이 또 저를 반겨줄까요? 기대가 되네요. 아, 벨감옷 입고자마자 벨감옷 입고 여기 수련도 있고 아이리스가 가고 난 자리에는 이렇게 나리가 피었네요. 주황색 나리. 어머나, 얘는 우리 집에 있는데 도무지 잘 자라지를 않아요. 사장님. 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셨어요. 솔나리예요. 아주 작아요. 너무 나리꽃 참 여러 가지 봤지만 이렇게 작고 가녀린 나리꽃 처음 봤네요. 위성다리가 있고 산성다리가 있고 한다리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생긴 건 애들바이스인데 외솜다리라. 외솜다리라. 저는 고강나무 너무 좋아해요. 좋아요. 고강나무. 네. 고강나무 너무 이뻐요. 저는 고강나무는 생긴 게 너무 품위가 있어. 너무 품위가 있어. 애가 고강나무를 제가 서울에서 키운 뒤로는 한 번도 못 봤었거든요. 제가 고강나무를 좋아해가지고. 이뻐요 고강나무. 얘는 뭐예요? 얘는 바람꽃. 아, 바람꽃. 바람꽃도 종류가 많아요. 아,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다르구나. 우리는 봄에 벌써 확 피고 있는 게 같지, 이제. 얘는 계속 피고. 이건 뭐였죠? 그 아프리카 민들레였었는데, 그 철쭉 분재 고기 또 날아가서 또 그렇게 꽃이. 어쩐지 이파리하고 얘하고 안 쓴데. 남의 집에 가서 또 꽃을 피우고 있네. 지금은 수국철이에요. 이제 6월부터 7월까지, 8월까지 수국이 한창 피죠. 색깔별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수국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는 먼저번에 떡갈잎 수국 우리가 꽃이 안 폈을 때 봤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떡갈잎 수국인데 이렇게 꽃이 흑겹이 있고 이렇게 겹이 있어요. 아하. 얘가 종류는 떡갈잎 수국도 종류는 두 가지로 있고 겹이 있고 흑겹이 있고. 아. 그리고 향이 그렇구나. 엄청 좋아요. 벌들 지금 여기 오잖아요 지금. 예예. 이건 향도 좋고 겨울도 날 수 있고 바깥에다 이렇게 심을 수 있고요. 이거는 산수국. 예, 산수국. 우리나라 제가... 산수국이에요. 얘는. 예. 그래서 저는 수국을 너무 좋아해서. 저도요. 예, 저기 파란색은 산수국이네요. 예, 산수국. 우리나라 거예요, 걔는. 예. 요거는 이제 별수국인데. 어마. 별수국도 겨울을 나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너무 퍼지니까 얘는 속에서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있네. 그러게. 걔한테도 살 공간을 주세요. 그러게. 그거 다 꺼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별수국. 별수국. 그것도 겨울을 나는. 얘는 뭔 수국? 그것도 이제 수국인데, 이런 거는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수국들이에요. 예. 이것도 산수국.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수국 모양이 별처럼 생겼더라고요. 별처럼 생겼죠. 근데 요거는 이제 다 이제 그쪽에서 온 수국,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온 들어온 수국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흰색도 있고, 색깔이. 이렇게 보라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핑크가 있고, 분홍, 이렇게 흰색도 있고, 여기 흰색에 이렇게 테두리 둘러 있는 이렇게, 요거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난 요거 너무 좋아요. 요거 무슨 아까 제가 한참 찍었어요. 이렇게 해서 핑크도 이렇게 핑크 색깔도, 핑크 색깔도 있고,
이거 너무 이쁘죠, 그렇게. 예, 예, 예. 요거는 이제 오죽 수국이라 그래서 대가 이렇게 까매 얘는. 할. 어, 어. 할. 네, 근데 지금 오죽 수국. 그 어. 걔는 오. 지금 꽃이 펴 있는 건 지금 안에 들어 있을 거예요. 오죽 수국. 오. 오, 까맣다. 진짜 까마귀 다리 같다. 이렇게 무늬가 돼 있는 수국인데. 예. 요것도 있고 요것도 지금 저 안에 꽃은 좀 안에 펴 있는 거 있고. 요거는 청수국. 청수국. 너무 이쁘죠? 지금 아주 진해요, 얘는. 그럼 별수국처럼 그렇게. 청수국. 청수국. 요것도, 이제 요것도 나무. 그게 우리 집에 있어요. 이거는 아닐 거래요? 다른 걸 거래요? 요거는 꽃이 좀 달라요. 그, 목수국, 우리나라에 그 전에부터 나왔던 수국은 조금 달라요. 꽃이. 그래요? 예, 예. 이따가 저는 제가. 좀 오래됐어요. 어, 어. 요거는 이제 하라수구, 제주도 할라. 할라수구. 아유, 세상에나. 할라수구. 요거는 요렇게 분재로 제가 기른 거예요. 먹대 이렇게 뿌리 근상시켜가지고. 예, 예. 얘도 일본에서 오네고, 얘가 조금 다르네요. 얘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런 큰 수구. 요것도 이제 별수구고. 예. 엄마, 얘는, 얀 뭐예요? 아니, 얘가, 저기, 얘가 열매가 그 보라색깔 올리는 건데,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역시 생각을 해야 돼. 치매 예방에 좋다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합니다. 치매 예방에 꽃 이름 외우기. 얼어 죽어요. 그렇지. 얼어 죽기도 하고, 새순이 나와도 꽃을 못 피워요. 밖에서 여기는 춥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작년에 그냥 요 안에다 들여놨다 내놨더니, 이렇게 하나 보내서 이렇게 꽃을 이쁘게 지금 피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양평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는 월동을 한다는 돼요. 거죠? 네, 어, 예, 예. 아, 저 좀 아래 지방에 더운 지방에서는 되는데 예. 이 위에 지방 추운 지방에서는 월동을 해서 싹이 나오더라도 꽃은 예, 예. 안 펴요. 왜냐면 무가만 내놓으면 이렇게 이게 지금 화분 하나인데 이렇게 많이 폈어요. 집에 월동 못하는 애들 걔네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장님? 그래서 월동 못하는 애들은 이제 이렇게 같이 될 수 있으면 같은 데다 심으세요. 한쪽에다가. 그래가지고 가을에 겨울에 추워질 때 보온 덮개를 갖다 그냥 푹 덮어놔요. 그 땅에다가. 그리고 물도 줘요. 그냥 물 주고 있다가 겨울에 땅이 얼 정도가 되면 그 후로부터는 물 안 줘도 돼요. 근데 비닐을 씌우면 안 돼. 비닐 씌우면 안 돼요? 네. 비닐 씌우면 수분이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보온 덮개를 씌우는 게 제일 좋아요. 보온 덮개를 씌워놓고 물은 계속 주면서 네. 얼고 나면 물 안 줘도 돼요. 그리고 봄에 일찍 예. 얼른 걷어내세요. 걷어내고 물을 많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마터면 비닐으로 덮을 뻔했어. 비닐을 덮으면 안 돼. 비닐을 그러니까. 덮으면 눈이 오거나 뭐 비가 오건 물이 저 침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생각을 못 했지? 비닐로 하면 항상 들치고 물을 줘야 돼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안 돼. 비닐을 씌우면 그렇죠. 안 돼요. 오늘도 우리 화단 사장님과 함께 장화. 나 왜 자꾸 장화라 그러지, 그거를? 등산화. 등산화. 등산화에다가 꽃도 심어보고요. 또 그 오늘은 수국 특집 방송이 됐어요. 수국을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까? 저는 수국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오늘 정말 여러 가지, 가지가지 수국을 특집으로 이제 보내드렸는데, 수국 좋아하시고, 아, 내가 못 보던 수국 있구나 하는 분들은 당장 달려오세요. 멀리 계시면 차를 몰고 오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 새로 지은 비닐하우스 앞에서 영상을 마무리 해볼까요? 오늘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기 사장님도 한마디 하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난 지금 이것만 빼줬는데 다른 면 이제 노란 색깔도 있고 옷이 얘네들 옷이 여러 가지예요 색깔이. 이쁘지 너무 이쁘지. 꽃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뭐 아주. 직접 디자인을 해가지고. 귀여워. 아 귀여워. 뭐 생각하니? 무슨 꽃이 필까?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볼 때마다 엉뚱한 소리를 해서 죄송해요. 아유, 재밌어요. 우리가 생각을 못 해놓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시잖아.